아시안컵의 마지막 모의고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 대한민국의 스타팅입니다. 골키퍼 김진현, 박주호, 김진수, 이근호, 손흥민, 조영철, 한국영.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타팅입니다. 골키퍼 왈리드 압둘라, 사이드 알 무알리드, 오사마 하우사위, 우마르 하위사위, 무스타파 알 바사스, 살만 알파라즈. 공을 빼내서 공세로 바꿉니다. 오른쪽 깊숙하게 사이드 알 무알리드. 자, 크로스까지 땅볼. 아, 하지만 이것이 자, 왼발입니다. 왼발 빗나갑니다. 사우디 선수가 오버래핑을 올라갔고요. 안쪽에서 네. 크로스를 한다는 것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슈팅 기회를 내주고 말았네요. 우리 선수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그대로 직접 다이렉트 슈팅을 한번 날려왔습니다. 나와프 알라비드. 이번에는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국과 이제 우리가 16강, 아, 8강전에서 자, 오른쪽 돌파 시도 열렸어요. 자, 펠박스 안쪽 슛! 코스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수비가 거들했고. 아, 옆쪽에서 내준 것을 손흥민 선수가 왼발 발레로 연결해 봤는데요. 그것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주자철이 잘 내줬죠. 아, 손흥민. 자, 김진수가 좋아요. 올려줬고요. 이그로 줍니다. 이그로 가슴 살아있어요. 흘러나온 볼 잡아서 손흥민 오른쪽 연결해 일단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지금 뒷공간으로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이것을 이근호 선수가 싸워주면서 리바운드 된 볼 손흥민 선수가 지체 없이 슛까지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사이드 알무알리드 크로스 헤딩 김주영. 자, 김진영의 세이빙. 김진영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예, 오른쪽에서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처리하기 애매했는데요. 아, 정말 슈퍼세이브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오버헤드킥 김진현 골키퍼. 아, 거의 가제트팔이었습니다. 자, 이그로 진짜 빨리 드로잉 손흥민에게. 손흥민 자, 돌아서면서 이때 파울. 아, 이번에는 팔꿈치로 쳤어요. 손흥민 선수의 얼굴 쪽인데 바로 경고를 받습니다. 나와프 알라비드 경고. 자, 걱정스럽게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울리 슈트리케 감독. 여기서 뒤쪽에서 접근하는 선수를 보고 어깨 쪽에 얼굴에 좀 충돌이 있었죠. 돌아설 때 강하게 얼굴을 맞았는데 왼쪽에서 김진수 다시 손흥민과 주고받고 손흥민. 자, 전반전 여기에 끝났습니다. 전반전 대한민국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 0-0으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찔러줬고요. 페레박스 안쪽입니다. 페레박스 안쪽에서 공 살아있고 넘겨줬고 헤딩. 자, 주대로 자, 슈팅 피스 막아냈고 다시 일단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 우리 수비들이 좀 주춤추춤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살아있어요? 공 살아있습니다. 아들 슛! 강력하지 못했고 못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아, 빗나갑니다. 자, 여기서 조영철이 올려줬고. 네, 거의 뭐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헤딩을 했었는데요. 리어 포스터 쪽으로 낮게 깔아주고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건 효과적인데요. 슛! 자, 여기에서 손흥민의 올려줬고요. 자책골이에요. 그렇군요. 네, 가운데 지금 이제 중앙 수비수 선수의 자책골입니다. 자, 킵차고 올려서 들어갑니다. 킵차고 올라가야 돼. 한 번에 올라가야 돼. 크로스. 아, 잡았네요. 자, 지금 이제 김창수의 네. 크로스였었고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우디 선수가 우리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채면서 지능적으로 파울을 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제 살만 선수가 김순기 선수를 막아서고 있는데 누가 자, 막아줘야죠? 자, 흘러나온 볼! 발베스터 노라우슈! 대한민국 김순기의 선방입니다. 골라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골 아웃이 판정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샴나니의 강한 슈팅. 네, 라인즈맨 선심이 이미 기가 올라갔죠? 이 슈팅은, 알 샴나니의 슈팅은 무효. 공이 때로는 골라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쭉 올려줬고 김수빈 골키퍼 먼 거리까지 달려가서 쳐냈습니다. 리바운드를 해야 되겠죠? 자, 손흥민 골키퍼 네. 쳐냈습니다. 아, 손흥민의 아주 정확도 있는 슈팅.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손흥민 골키퍼 정면이었지만 골이 상당히 드롭이 걸리면서 말이죠. 뚝 떨어지면서 상대 골키퍼로 하여금 미혹감을 줬습니다. 자, 남태희가 들어가고요. 남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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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로 올려줬고요. 뒤쪽 김창수 슛! 김창수 슛! 골! 이정현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이정현 A매치 데뷔전 데뷔골. 특히
이제 왼쪽에서 남태희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헛다리 입결 체킹했고요. 크로스로 올라오는 것을 뒤쪽에서 기다리던 김창 선수가 안쪽으로 밀어주고 마무리하는 이 정엽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정엽. 보통 우리가 신데렐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정엽 선수가 지금 상무 선수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군데렐라라는 네.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자, 김창수가 끌어냈고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대5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